제가 2020년도부터 실리프팅, 니즈랑 스쿼트를 많은 것을 해왔는데요. 더 이상 잘 실리프팅이 안 먹혀서 이번에 수술을 결심하게 됐어요. 나이가 먹다 보면은 제일 고민되는 게 눈가 차짐이고요. 눈 차짐하고 입가에 그 심술 거요. 여기가 진짜 불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목거상이라고 해야지. 여기 보면은 두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두턱. 그래서 이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중년들은. 눈이 처짐이 있어서요, 상안검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안면거상하고 목거상,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마, 코, 눈, 여기 볼 들어간 거, 예, 여기 땡기고, 목. 긴장이요? 되긴 되죠. 컴플렉스, 네, 눈이요. 저는 졸려 보인다는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번쩍 뜨면 또 괜찮아요. 근데 사람이 계속 번쩍 뜨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코도 끝에가 늑연볼이 지금 튀어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원장님이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눈이 콤플렉스였는데 젊었을 때는 그냥 그려려니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거울을 보고 또 어느 순간 사진이 찍기 싫어지더라고요. 하고 싶은 마음은 안에 있었지만 딸들의 권유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고 너무 인상이 사납다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게 생겼다고 그러고 그게 저는 많이 상처가 되거든요. 가슴이 벅차요. 사람들은 나이가 먹게 되면 마음이 젊었을 때랑 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래요. 마음은 늘 30대예요. 그래서 늘 그 젊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더 즐겁게 친구들하고 해보고 싶어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근데 이왕이면 이쁘게 다니면 좋잖아요. 왜냐면 살은 빼면 되지만 몸매는 마음이 들고 운동하면 되지만 얼굴은 안 돼. 아무리 발라도 안 돼요. 해보니까. 님은 먼 곳에 나오는 수혜? 수혜! 네. 네, 이쁘잖아요. 아, 아직 생각해 본 건 없는데 일단은 당당해지지 않을까요? 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당당함. 거울도 많이 볼 것 같아요. 사진 찍기도 많이 할 것 같아요. 셀카놀이. 셀카놀이 워낙 좋아하는데 요즘 안 하거든요. 이 처짐 현상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많이 되겠죠. 얘기 아직 못했어요. 비밀이에요. 개봉박두 하려고. 앞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예뻐하면서 신나고 활기차게 잘 살아보자. 장난 화이팅! 화이팅! 사진이 잘 안 나오는데 예쁘게 사진 좀 찍고 싶어요. 옛날 우리 학교 다닐 적의 모습을 진짜 어릴 적 모습으로 다시 이렇게 놀러 다니고 싶죠 뭐. 친구도 만나고. 자신이 나 왜 눈물이 나냐. 다른 사람한테도 당당하게 사진 이쁘게 찍어줄게. 이쁘게 돌아올게요. 아. 또 나와 있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십시오. 네.